안녕하세요. 오 캐나다 댄입니다. 드디어 캐나다 최고의 계절 여름이 왔습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장마철은 없지만 이렇게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때가 어떨 때는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캠핑을 떠납니다. 몇 시간을 달려서 도달한 캠핑장 입구입니다. 여기는 캠프그라운드로 앞으로 3박 4일 동안 머물 곳입니다. 깊은 숲속에 들어온 느낌이 납니다. 중간에 공용 건물이 보이네요. 여기가 저희가 머물 캐빈입니다. 이 캐빈 안에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있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싸지 않아도 돼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쪽 벽에는 곰을 조심하라는 경고문과 대처 방법이 적혀 있네요. 여기는 캠프 내에 많은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덱입니다. 가운데 수영장도 있고 커누를 탈 수 있는 선착장도 있습니다. 모여서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놀이터도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캠프의 하이라이트, 본격 액티비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거진 산길을 따라 가보니 하이로프가 나옵니다. 자, 1번 올빼미, 낙하 준비! 유격, 유격, 유격! 뭐 이런 걸 비싼 돈 내고 와서 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애들에게는 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열심히 해봅니다. 이어지는 코스는 헝거게임 이후 인기가 오른 활쏘기, 아처리입니다. 나 때는 임마 화살 안으로! 역시 가장 간단한 운동은 달리기. 왜 달렸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코스는 암벽 등반. 이 암벽 코스는 보기보다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원한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코스였습니다. 저는 하네스 착용하는 게 귀찮아서 안 탔습니다.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어지는 코스는 외나무 타기. 왜 이런 코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경고문까지 있습니다. 임산부 주의. 뭐 임산부가 이거를 탈 리는 없겠지만 애들은 재밌어 합니다. 그래도 안전 로프가 있어서 비교적 안전해 보입니다. 무사히 외나무 다리를 건너 착지. 여름엔 뭐니뭐니 해도 수상 스포츠입니다. 오리보트 같은 건데 이렇게 밑에 페달이 있어서 발로 저으면 앞으로 가고 뭐 방향도 조절되고 그러는 보트입니다. 자, 오리배는 초보자용. 진정한 전문가는 커누나 카약을 타야죠. 카약은 패들이 양쪽에 있습니다. 보통 1인용이고 저 패들을 저어서 나갑니다. 이 캠프그라운드가 속한 레이크에는 비버 하우스가 있습니다. 호수 끝에 있는 쓰러진 나무 근처가 비버가 만들어 놓은 댐입니다. 실제 캠프그라운드에서 비버를 몇 번 보긴 했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담지는 못했습니다. 근처에는 캐나다에서 보기 드문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로터스라고 하죠. 여기에서 저와 제 아들이 수행한 것은 호수가로 밀려간 캠핑볼을 가지러 가는 미션이었습니다. 한참을 노저어 가서 캠핑볼을 싣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호수가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활동이 바로 낚시입니다. 물이 검어 보이는 것은 녹조류, 흑조류 할 때 흑조류가 살아서 그런 것인데 보기와 달리 매우 깨끗합니다. 주로 잡히는 어종은 베스, 뭐 빅마우스 베스, 스몰마우스 베스 같은 것들이 잡히고 썬피쉬도 좀 잡힙니다. 블루길이라고 하죠. 레이크에서 올려본 캠프그라운드입니다. 역시 캐나다 영토답게 캐나다 플래그가 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3박 4일을 숲속에서 보내고 완전히 리프레쉬해서 돌아올 수 있는 캠프그라운드 여행이었습니다. 이게 보기보다 깊은 숲속이라서 그 전투화도 뚫고 문다는 그런 산속 모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시게 되면 딥우드 레펠런트를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토론토에서 북동쪽으로 무스코카 가다가 엘곤킨 쪽으로 꺾는 곳인데요. 저희가 갔던 프라이빗 캠프그라운드 외에도 프로빈셜 파크, 내셔널 파크 등 캐나다에서는 여름에 캠핑할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만 예약을 미리 하셔야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캐나다 최고의 계절 여름을 즐겁고 멋지게 보내시길 바라며 오 캐나다 센이었습니다.